여기 인생 후반전, 커피에 빠진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삶을 더욱 활기차고 향기롭게 채워가며 바리스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오늘의 주인공들인데요. 카페 운영과 직원으로 변신한 건 물론이고 커피 농장 개척까지 커피의 인생 이마들 것 이야기. 한번 맛보면 중독되는 커피의 매력처럼 새로운 일상에 매료된 바리스타 3인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편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한적한 농촌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새 삶을 개척한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신기하게도 커피 농장이 있다는 간판. 궁금증을 품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저는 남쪽 끝자락 전라남도 고흥에서 구매산 커피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또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김철웅입니다. 10년 전 귀농해 커피 재배에 불모지라 여겼던 한국 땅에서 농장을 과감하게 시작한 철웅 씨 부부. 현재 수백 주의 커피 나무가 부부의 땀과 노력에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올해 작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좀 많이 따가지고 올해는 많이 달렸죠. 예, 많이 달려가지고 올해는 해거리를 하느라고 작년에 꽃이 덜 피어서 올해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확연히 좀 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익은 게. 근데 올해 너무 저기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뜻해서 빨리 익기는 익었는데. 기온에 예민한 커피 열매. 그렇기에 한 나무에서도 익어가는 숙성도가 다르답니다. 예년보다 과발효됐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인 듯한데요. 꽤 따야 될 것도 꽤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가 전공인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벤처 기업을 경영을 했었고 우여곡절도 좀 있었고 또 쉬는 기간도 꽤 길었었는데 그런 기간을 거치고 또 커피를 하게 됐습니다. 벤처 기업을 운영하다 고배를 마시고 평소 즐기던 커피로 제2의 인생을 연 철웅 씨.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각종 커피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흥에서 커피 농장을 여는 과감한 도전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어가는 중이라는데요. 조금 더 차별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시골로 귀농을 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작물 중에 하나로 제가 커피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농사라는 자체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었죠. 그때는 진짜 아이를 키우다가 잘못돼서 좀 마음 아파하듯이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이 지금 얘는 쌍떡잎 식물이에요. 그래서 떡잎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번잎이라고 해요. 마주나기로 번잎이 있는데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캐서 화분으로 옮기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무탈하게 커가게 된 커피나무와 늘 동고동락하며 실력도 마음도 함께 성장하게 된 철웅 씨 부부입니다. 그런데 커피 농장을 둘러보던 부부가 덥석 열매를 따서 맛을 보는데요. 바로 숙성도를 가늠하는 거랍니다. 잘 익은 상태가 되면 복숭아만큼 당도가 높아진다는데요. 당도가 좀 낮네. 당도는 지금은 조금 낮은 것 같고 4월, 5월 달에 딴 게 제일 당도가 높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4월 달에 되었을 때 제대로 된 당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부부의 관심으로 무르익어가는 커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한국의 기후에서 커피를 키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만큼 특수한 설비를 갖추고 온도를 예민하게 파악해가며 노력해온 철웅 씨 부부죠. 2월달 자료를 한번 봐요. 2월. 그때 무언가를 꺼내 펼쳐보는 부부. 대체 뭘 보는 걸까요? 저 이제 영농 일지인데요. 매일 이제 제가 커피 농장 재배에 대한 모든 이제 내용을 매일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고 저희 아내의 손때가 묻은 기록들입니다. 철웅 씨 부부의 10년간 성공과 실패, 웃음과 눈물이 담긴 산물이자 보물 1호라는데요. 지금의 문장을 일구게 한 아내의 정성이 녹아든 커피 육아 일기이기도 하답니다. 또 저희가 이 귀농해서 내려올 때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재배 경험이 없는 작물을 또 선택을 하는 이런 이제 위험성도 있는 상황에서 또 묵묵히 제 결정을 따라주고 또 지금 10여 년 동안 또 전면에 제가 보이지만 그 뒷단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과 또 저를 잘 보조하면서 지금까지 잘 정착해 오고 있는 데에 제 아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전 내내 농장에 있던 철웅 씨 부부가 점심 무렵이 되자 발길을 옮겼습니다. 바로 농장 앞에 자리 잡은 카페에 온 건데요. 이른바 농장 직송 커피숍이죠. 여기가 제가 커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 카페입니다. 10년간 연고도 없던 고흥 땅에 내려와 오로지 커피에 대한 열망으로 꾸려온 장소. 부부와 노력과 사랑이 담긴 인생 두 번째 보금자리입니다. 커피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철웅 씨. 발효 커피에도 도전해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로스팅 전 생두에 고향의 특산품인 유자 혹은 라벤더의 향과 맛을 입히는 과정.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고흥의 특산물을 좀 집어넣어서 저희는 이제 유자하고 또 하나는 라벤더하고 술 넣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발효를 시키면 그 같이 발효시킨 재료의 특징들이 각각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시키면 저희 이제 일반들 많이 아시다시피 제 건강에 좋은 이제 물질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많이 생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이 이제 흡수를 잘해요. 그래서 기능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커피 특징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발효는 물론 로스팅의 과정도 운대중이 아닌 체계적으로 이뤄가는 그 그의 연구소와 같은 로스팅실에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시간과 양을 지켜 원초의 맛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고 있답니다. 특히 귀하게 생산된 소량 국내산 커피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죠. 저희가 이제 국내산 커피도 소량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스팅 하기 전에 이제 그린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조금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발효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모양도 약간의 변형이 생기고 또 색깔도 좀 달라집니다. 도심의 카페가 아니기에 더욱 맛에서 차별화를 둬야 한다 생각한 철웅 씨. 그만큼 인생 후반전 모든 걸 커피에 쏟아부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것들이 맛과 향을 예민하게 좌우한다는 걸 깨달은 그. 그렇게 최적의 양과 시간, 온도를 찾아낸 철웅 씨의 시그니처 커피는 그야말로 노력이 빚어낸 거죠. 로스팅은 잘 됐고요. 이제 결점도라고 해서 향미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결점이 있는 콩들이 있어요. 네, 걔들을 좀 골라내는 겁니다. 최상의 맛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세세한 작업까지 손수하는 철웅 씨. 10년을 한결같이 이 과정을 거쳐온 거겠죠. 그의 철학이 담긴 한공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바리스타로 변신해 그의 커피를 기다리는 손님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럼 카라멜 라떼 디카페인으로 여기도 커피 들어가요? 디카페인은 드립으로 내려드려요. 손님들 취향에 맞춰 커피를 추천해 주는 건 아내의 몫. 이어서 커피의 맛을 내는 건 철웅 씨 담당이라는데요. 드립을 많이 드셔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농장에서 제일 생산하기 때문에 그 커피를 동영상 커피 드시면 많이 드시고 저희가 이제 드립으로 내려드립니다. 로스팅 후 일정 숙성 시간을 거쳐 손님들에게 선보이게 된 그의 커피. 드립을 하는 방법 안에서도 그만의 비결이 돋보입니다. 드립 도중에 갑자기 회오리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만들어주는 건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추출을 하면서 추출 시간이 콩에 따라서 뭐 밀도가 높거나 노스팅 한지가 얼마 안 됐으면 게스가 많아서 추출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터블렛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런 이제 좀 와류를 줘서 추출을 좀 빨리 해줘요. 길어지면 쓴맛이 나요. 원두의 로스팅 상태에 따라 맛을 조절하는 방법. 그야말로 지식과 철학이 담긴 한 잔입니다. 이제 여기서 직접 로스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 하면은 쓴맛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할 때 쓴맛을 좀 제거하고, 나머지 뭐 신맛이 나는 커피, 고소하면서 좀 느끼한 맛을 내는 커피, 그런 식으로 로스팅 덕분에 손님들도 커피의 진짜 매력을 깨닫게 됐는데요. 디카페. 나도 디카페 이름 뭐야? 쓴맛을 원하냐, 신맛을 원하냐. 커피에 대한 조회도 깊어졌답니다. 좋으니까 찾아오겠죠. 원래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진하면은 약간 그 저 쓴맛이 도는데 맞아 맞아 그 맛이 좋잖아. 쓰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데 부드럽고 좀 향기롭고 이제 커피 매니아들이 또 이제 이런 맛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여기 자연과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걸로 생각돼요. 드셔보시고 정말 좀 특징이 다른 커피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맛있다.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솔직히 가장 기분이 좋고요. 정말 이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재배 조건이 없는 나라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커피에 대한 애정만큼 깊이 공부한 철웅 씨의 흔적을 찾아 다시 고흥에 왔습니다.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국제 커피 품질 감별사까지 다방면으로 공부해온 건데요. 그래서 커피 연구와 함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답니다. 특히 바리스타 교육에 관해선 황무지와 같던 고흥에서 외부로 번거롭게 이동하지 않고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철웅 씨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떼 아트 수업이 있는 날. 고유의 기술을 전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교육하기에 더욱 인기가 많답니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지금까지 수강생 중에서 가장 잘합니다. 연습 진짜 많이 하셨다. 끊임없는 연습의 결과물. 이번은 그 국제 발사 자격증 초급 하시고 지금 중급
과정인데요. 중국에 있는 라떼아트는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겨라트를 하고, 두 번째는 로제트를 하고, 네, 나뭇잎. 세 번째는 산단 튤립인데, 밑에 초급에서는 이제 결이 아니라 그냥 하트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매장에서 일을 안 하신 분이 겨라트를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네, 아주 잘 나왔어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한 거잖아요. 스티밍 해가지고 한 거라. 영광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보니까 스티밍 원리를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공기주입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터득하신 거예요. 연습만 좀 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연기를 가지고 학원에 들어와서 배우면서 또 학원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스스로도 집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저 가르쳐 주시는 많이 고생하셨죠. 저도 저 같은 사람도 되는구나 그런 자존감도 올라갔습니다. 우리 공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커피에 대한 어떤 영향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50% 정도 이렇게 이제 보조를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을 아주 초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비자들이 음료를 마시더라도 커피를 좀 알고 마시면 훨씬 더 좋은 커피와 또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철웅 씨의 카페.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아내 옆에 철웅 씨가 아닌 낯선 얼굴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바리스타로 일하는 둘째 딸이랍니다. 수준급 실력의 소유자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제 사람 많이 오실 때는 못하고 이제 조금 여유 생길 때마다 같이 모여서 세 딸 모두 바리스타로 키워낸 철웅 씨. 둘째 딸은 수제자인 셈이죠. 그런데 커피러버 가족들의 티타임은 여유 대신 진지함이 먼저인데요. 카페 라떼 퀄리티를 좀 올린다면? 선생님은 제가 그 약간 쓴맛 있는 커피를 마셔봤는데도 그게 오히려 이제 고소함으로 발현되는 경우 많이 봐서 아메리카노는 약간의 산미가 좀 있으면서 너치하고 고소한 맛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산미는 아주 약하게 아트는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고 또 이제 음료도 지금 이제 잠깐 얘기 나눴는데 라떼 카페 라떼는 약간 원두의 품질을 조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좀 의견들이 나왔고. 그냥 뭐 고구마 라떼나 캐러멜 라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때가. 그 최고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습해가지고 다른 라떼를 이제 하려고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저희 나이 때도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고 무서워서도 못하고 또 그거를 했을 때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나의 끝까지의 업에 뭐 큰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 아빠를 보면은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계속 공부하시고 뭐 시험도 보시고 그러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인생 롤모델이 되어준 아빠. 인생의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빠의 도전과 열정은 딸에게도 큰 울림이 됐답니다. 이렇게 딸 셋 모두를 바리스타의 길로 접어들게 한 건 철웅 씨의 커피를 향한 뚝심과 무한한 열정, 노력이겠죠. 남편이 내려준 게 더 맛이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 딸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레시피들이 잡혀져서 좋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장 일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매일 눈을 떠서 감는 시간까지 커피로 하루를 채우는 철웅 씨 부부. 그런 부부의 진심과 열정이 담겨 더욱 독보적인 맛을 내는 철웅 씨 부부표 커피입니다. 그런 부부의 앞으로의 바람은 뭘까요?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건강하게 평생 오랫동안 사랑하면서 예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또 문의하신 분들 중에 제가 5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지금 뭐 공부해서 뭐 가능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만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뭐 최고의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또 카페를 하시더라도 경쟁력 있는 카페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르익은 커피 열매와 닮은 인생 후반전. 달콤하고 고소한 커피 맛과 같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커피를 마주할 자신과 노력의 준비가 됐다면 반드시 철웅 씨 부부가 이룬 그윽한 인생 2막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인생은 저물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있죠. 오늘 만난 3명의 시니어 바리스타들에게서도 무르익은 커피의 향이 났습니다. 나이를 잊고 새로이 도전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이 기다릴 겁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실 많은 시니어 분들의 더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